아니 이게 다 음모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눈썰미가 어때요? 내게 한수 가르침을 부탁했었지. 우리 여기 베니스에서 만났으니 내 이곳에 대해 특별히 기록해놓은 것들을 선생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초보 여행자들이라면 도움이 될 것들이지. 예, 그러시지요. 첫째! 항상 엄청 심각해야 합니다. 절대 속을 털어놓지 말 것이며 입을 가물어야 합니다. 비밀은 어떤 경우에도 얘기하지 말 것입니다. 선생 아버지에게도 맞죠. 절대로 진실을 말하지 말 것입니다. 어떻게요? 아, 낯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 여행을 하다 보면 주로 낯선 사람들과 대화해야 하니까요. 이 사람은 머리를 두고 사귀어야 합니다. 그래야 쓸데없이 돈을 쓰지 않지. 종교 얘기는 흥물. 그저 모든 종교에 대해 그만큼 믿냐 하고 감탄만 하세요. 또 어디 가나 그 나라 법률이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세요. 자, 다음은 식사해야죠. 이것만큼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없죠. 이 포크 사용과 그릇 다루는 것, 또 어떤 후식을 언제 먹어야 할지 알려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 물론이죠. 여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틀을 보이면 얕잡아 먹고 이용하려 하죠. 완전 비탈팔로 만들어버릴걸요. 난 14개월 동안 여기 베니스에서 살았습니다만 여기 도착한 첫주부터 사람들은 우리 날 베니스 사람으로 알았대. 아, 내가 그들의 행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그 외에는 아는 게 없지. 만일 내가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 딱 한 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아, 그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가령 어떻게? 하지만 그걸 밝힐 수는 없죠. 좀 이따 바로 얘기한다에 1펜스 건다. 어떤 사람이 3년 동안 일정 가격으로 암스테르담에서 베니스로 국제산 돌고기를 공급할 예정인데 요 암스테르담에는 이래 연락만 하죠. 예, 그 사람 편지. 이름을 쓸 줄 모르지만 그게 그 사람 소명이죠. 벌써 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려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있지. 항상이 나갑니다. 그럼 다른 계획 또 있습니까? 이렇게 교활한 음모가 반치는 곳에서 이 충분한 대비책도 없이 살고 싶진 않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죠. 여기 어디 선생에게 보여줄 서류가 있을 텐데. 선생, 저는 어디서나 신중하답니다. 당신은 명예를 걸고 내게 맹세할 겁니다. 이 선수를 친다고. 아니 제가요? 어떤 것도 우수하지 않겠다. 그런데 서류가 지금 없군요. 그래도 내용은 기억하고 계시겠죠? 내 첫째 계획은 부시통에 관한 겁니다. 이 선생도 아시다시피 베니스에는 부시통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자, 선생, 이 부시통이 아주 간편한 물건이라면 그냥 선생이나 내가 이 정부에 불만이 있다고 해요. 이 부시통을 주머니에 넣고 화약금과 불을 지르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슬쩍 나오면 나라 선생 같은 사람이라고 말. 그래도 기사님은 빼야겠죠? 자, 그러니 내가 이 정부에 경고하는 거예요. 애국자로 고민된 자들 외에 절대로 이곳을 집안에 들여버려서는 안 된다 하고 말이죠. 대신 이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아주 커다란 걸 만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군요. 아이, 서류가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지만 기사님은 서류 없이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인간이었다면 당신에게 이 나라를 어떻게 터키에 팔아넘길지 내 묘안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러게요. 제발 좀 보여주세요. 아, 근데 이 서류가... 그럴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내 일기장입니다. 그날 그날의 행적을 적죠. 어디 좀 볼까요? 이만으로 생쥐와 박차가죽을 갈가먹다. 불리한 친조다. 내출하기 전에 파기로 콩새알을 후지방에 던지. 지출되어 이 수식에 두 개를 삼. 그중 한 개를 네덜란드 상인과 정치적 논쟁을 하다 열받아서 부러뜨리다. 그간의 비단 양말을 키워준 대가로 1펜스 지불. 성 마르코 성당에서 보증을 누르.
요? 어디요? 아, 틀림없이 내 아내로군. 저 옷차림 가품에 임무한 걸 보니 저 아름다움을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고인 칭찬하신 걸 보니 질투심이 없으시군요. 없지요. 게다가 언변으로 말하니 기사님 고인이시니 어려운 하시겠습니까? 아, 여보, 자, 고인 이쪽으로 오시고 여기 있는 신사분께 정중히 인사하시오. 청년 같아 보여도 이분은... 아이고,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몰라서 그러시다요, 우두비 기사님. 글쎄 제가 이러는 이유를 아실 텐데요, 우두비 기사님. 당신에게 명예가 더 귀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근엄한 걸 명예를 내팽이 치라고 생각지도 못했죠. 오,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요즘 기사들은 아내에게 하는 맹세 따위는 진짜 취급받다는 것을... 아, 영문을 모르겠고. 좋아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당신! 내가 한마디 말하겠어. 난 공공장소에서 숨겨와 싸우고 싶진 않아요. 천박하고 난폭한 여자로 보이는 걸 싫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리 우리 주인 양반이 뭐라고 해도 난 잘 알지도 못하는 멀쩡한 귀부인 하나를 또 하나 망치는 건 못 봐주겠어. 그건 같은 여성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니까. 뭐야 이거? 아이고 여보, 우리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야? 목소리를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늙은 까마귀 코를
그만 다시 들어주세요. 정말 이거 어떤다. 아, 그거 참 요즘 그 미라를 비싸게 거래한다는데 팔고 팔까요? 이미 일반 공장이니까. 저 고쟁이 진동 좀 보세요. 그치 신나 죽네요. 제대로만 되면 최후의 승자는 이 몸인데. 아, 이게 다 오직 나리만을 위한 만찬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 뺑이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알았으니까 잠자코 있어. 자, 다 나리만을 위한 만찬입니다. 엄청 처먹겠지. 아, 존경하는 변호사님, 훌륭하신 나리. 머큐리신이 천둥을 내리듯이 나리인 서로 적들의 볼을 납작하게 두드려주세요. 정확히는 나리의 적이겠죠. 자자, 나 막내. 이대로 하자면 또 다른 증인이 있습니다. 어머, 그것도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까지 패배를 저지르는 자가 자기 자신을 고소한 사람한테는 어떡하겠습니까?
저 미끈하게 빠진 정부랑 함께 붙어 먹는 걸 저희의 두 눈으로 봐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사람들을 위해 저를 오쟁이 진놈이라고 막 손가락질할 겁니다. 불륭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불륭한 말이잖아. 당연히 아니죠. 저는 저녀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점점 참여와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지옥이 있다면 말이죠. 판사님들의 지혜로운 판단에 맡기겠지만 이 상처가 저를 대변해주고 있었죠. 이것은 저자가 아버지를 찾지 못하자 저 사주받은 여자가 겁탈이라고 부딪히는 순간에 제 주인님을 돕다가 입은 상처입니다. 저 어버스님이 잘못 꾸민 놈. 조용히 하시오! 당신도 자유롭게 당신이 하겠으니 이놈도 그럴 수 있어! 여기 뭔가 큰 게 날 것 같아. 지엄하신 판사님들! 저 여자는 몽판의 여인 중에서도 음탕하기로 자타가 동일한 여자입니다! 에휴, 만족할 줄도 모르고 만족하고 뭐 다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여자죠? 이 여자는 기자라는 넓기 때문에 판사님들께서 협량하시면 이십시오. 하지만 이 여자는 5년 안 해도 틀린 눈과 음탕 앞에서 큰 외국인 어떤 기사들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밖에 또 다른 증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려보내시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부인. 저면이 바로 그년이군. 이 여자는 참장이 하이에나처럼 부어진 눈을 어디서 연기를 하고 있어. 저는 이렇게 결을 지켰습니다.
한치도 망설이지 않는 법조! 하고 전투는 강금하고 서로 떼어놓으라! 어떤 법을 내릴지 권고할 것이요. 반성입니다.